최준용, 조재윤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나는 선물을 원한다. 열려라 노래방! 문제를 많이 맞추면 선물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상품이 오늘도 푸짐해요. 그렇습니다. 상품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기능성 베개!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어마어마해요. 정말 좋아요. 빈칸을 채워서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고요. 받아갑니다. 우리를 틀리면 선물 없어요. 없어요. 조재윤 씨, 네. 탐나는 선물 있습니까? 탐나는 거요? 청소기. 청소기? 네.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네. 자, 로봇 청소기 갑니다. 로봇 청소기 진짜요? 네. 자, 로봇 청소기. 청소기. 처음부터요? 자, 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힌트 주세요. 어, 뭐야? 테리우스죠? 뭐야 이거야? 테리우스? 제목을 맞추는 거지. 그렇죠. 가수를 유추할 수 있겠죠? 아직 두 번째.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정답! 정답! 자자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자, 김미연 씨예요. 하나, 둘, 셋. 서시! 정답! 테리우스!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같이 드려요. 예예. 예, 예. 같이 쓰라고 얘기하는. 아니 같이 드려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요거 갑니다. 루어 낚시 세트. 이렇게 끼어서 힌트 주세요. 은하철도. 어렵다. 뭐야? 여러분 이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정답. 조재윤 빨랐습니다. 조재윤 빨랐어요. 타타타. 접근 좋았어요. 접근이 좋았는데. 접근 좋았어요. 접근 좋았어? 자, 여러분 다음 힌트 보시죠. 그분 노래인 그분 노래인가 봐. 정답! 왔다! 하나! 아니 우리가 먼저 해줬대! 둘, 셋!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어머! 정답!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왔다. 아주 그냥 싹 가져간다. 그러니까 아주 다 우리 거다. 자,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할까요? 없는 팀만 한번 가볼까요? 없는 팀만? 네, 해주세요. 요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스팀 청소기. 그렇습니다. 스팀 청소기죠. 네. 이거 쭉 밀었다가 힌트 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목소리 잘 들으세요. 콜라인가요? 콜라? 흙뺨을 스치면.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영구, 맹구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정답! 어! 와, 이 팀 장난 아닌데? 김경우! 바보! 아! 정답! 에이, 바보야 진짜. 자, 김미연.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이고 바보야. 정답. 최준영 빨라. 최준영. 최준영이에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답. 뭐 해보지 뭐. 어, 지금 노래 부르는 거야? 눌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아, 노래가 너무 쉽네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한참 성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